마태복음 11장 28절 내게로 오라.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고 들으면 수치를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려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든 죽게 가지 않기 위해 논리를 따지거나 입씨름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가기보다는 슬픔을 택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마지막 순간에 내 모습 이대로 오기보다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예수님께 가는 것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적 완고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일을 부탁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에게 단지 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당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당신이 주께로 올 수 있기 전에 당신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서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들의 뿌리를 도끼로 잘라내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당신이 이 한 가지를 기꺼이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알려주실 것이지만 당신이 기꺼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그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그리고 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떠났는지요. 그러나 사실은 당신은 여전히 빈손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돕기 위해 손을 펼치시고 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본심은 당신이 주님을 모시기를 기대하시며 서 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고하고 변함없는 지치지 않는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내게로 오라.